대기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시고 올라올게요. 최경배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 어은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웠던 여러 은사님들을 포함해서 또 멀리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또는 대전 시내에 거주하는 여러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이 뜻깊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즐겁게 담소도 나누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시고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부는 기념식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어서 2부는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와 그리고 담소 또는 기타 여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보문고등학교 제26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두 분의 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총회장을 맡고 계신 김홍석 회장님과 그 다음에 재경지역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병혁 회장님의 두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현재 대전 부문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는 김홍석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친구들과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고 40년이 지난다는 게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벌써 작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1년 미뤄졌다가 지금 올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이렇게 오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은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분들의 어떤 덕택이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품게 했으니까 우리가 뜻깊고 또 보람이 있으면서도 행복한 그런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남은 일정 또 간단하게 남아있지만 즐겁고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대학 졸업 후 수십 년간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계시는 우리 서울지역 회장님이신 정병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혁입니다. 2009년부터 13년째 재경 동계회 맡고 있습니다. 30주년 행사할 때도 재경 회장이었는데 조금 오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주년 행사하기 전에는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하여튼 멀리 있다는 이유로 이번 행사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은사님들 모시고 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총 동기에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감하게 졸업 40주년 행사를 하는 학교가 우리 고문고 외에 또 어느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한 그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켜내고 이 자리에 십수분의 그 은사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러웠는데 이런 자리로나마 조금 그 의향이 됩니다. 이미 그 환갑이 지났거나 올해 환갑이 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모두 나름 열심히 살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자주 보는 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환갑잔치라 생각하고 은사님들도 환갑으로 돌아가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은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선물을 갖다가 증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리에 해주신 은사님 소개는 우리 회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해주실 테고,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선생님 다 와주셨거든요. 우선 이쪽에 앉아계신 선생님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학년 담임 선수분 같습니다. 의무 선생님부터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선생님. 네. 고등학교 가르쳐서 고마워 해주셨습니다. 길게 인사하면 별례가 되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어 담당자 장성복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그 역 세계사를 담당하셨고 저희 문교수님 선배이신 차세희 선생님입니다. 영어를 담당했던 가찬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들 2학년 미술 담당했던 임민 선생님입니다. 네, 제일 젊으셨던 1년생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가장 유명했던 국어 강사자들 여기 이천호 선생님이십니다. 수학 바로 아주 그냥 친하게 가르쳐주셨던 최영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선생님이셨던 이운영 선생님입니다. 저희들 물리를 담당하셨죠. 박두장 선생님이십니다. 미국에 계실 때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공업을 담당했던 임헌도 선생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고업 기술 담당하셨던 이동경 선생님이십니다.
사망의 세대 음악을 담당했던 송병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들 수학 한성희 선생님이십니다. 수행을 담당했던 임예재 선생님이십니다. 네, 사망의 교수님 담당하셨는데 조재복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대표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예, 하실 수 있도록 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저희 3학년 담임 선생님 중에서 한 분 그 박준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으로 살아온 우리 이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보람과 자랑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6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까지가 보문고등학교를 좋아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고 다음부터는 추첨으로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애교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정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 이래서 매일 운동장에 나와서 난리를 지키던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 발기 아주 대단한 그 발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온 해가 초록가 됐습니다. 참 감격해야 한다고 할까, 세월이 그 흐름을 탓해야 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해야 할 동료 선생님들 몇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명복을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말이 다산 것처럼 많지만 끝이 없는 일,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은사님들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또 박준영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그 제가 3년 이렇게 다니면서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유병성 선생님과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남규 선생님은 안 계신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좀 슬픈 일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우리 박준양 선생님이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은사님들의 그동안의 사은의 어떤 뜻으로 저희 우리 친구들이 이 은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증정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선생님들 앉아 계신 자리로 아마 담당한 친구들이 한 분씩 있을 겁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선생님 인사드리고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선생님들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최영원 선생님이 저렇게 제가 순서가 있겠는데 이한모 이 친구는 바쁜 어떠한 의료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노래에도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노래 활동에도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멀리 울산 지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한모 동기님의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3집 주문에도 12년 만에 다시 기다려 보았어요. 제목은 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축신 한곡이 있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만다라 회장을 역임을 하고 대학에서 대학 신문 문예 공모전에서 작품에 당선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우리 유달산 동기의 축신 한곡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달산입니다. 예. 제가 여자에 설 수 있었던 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김홍석 회장님하고 제가 친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편하게 친구분들하고 만나고 우리 은사님들께 인사드리고 내려갔으면 좋았을 뿐인데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시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예, 글을 쓰는데요. 글을 뭐 시를 쓴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아침까지 뭘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점심 먹고요. 잠깐 먼저 잘 봤습니다. 저 3월 2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천호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이천호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해하고 계시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긴 카톡을 받으시는 제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선생님이 일정한 분량을 보내주시면 그보다 더 긴 답장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 8월에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답장을 못 드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신은 들었고 오늘 그런 답장 대신 간단한 말씀 적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달산입니다. 지난 8월에 선생님께 긴 카톡 문자를 받고 미처 답을 못 드렸네요. 9월이 되고 별별 변작스럽고 초선스러운 일들에 묶여있다 보니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했습니다. 긴 세월 카톡 문자를 전해주셔서 가르침을 이어주신 선생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든 부모, 예순 자식에 관한 옛 일화가 있죠. 여든 스승 예순 제자도 있습니다. 닮은 모습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는 나이듦과 변해가는 세상사와 그리고 무디고 지쳐가는 육신, 그러나 세상 걱정만큼 넘치는 삶의 의지와 열망은 모두가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의 앞선 자리에서 삶의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스승님. 스승님은 또 다른 부모십니다. 늘 한결같은 제자의 앞선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는 졸업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해 뒤늦게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30주년 기념식,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의 만남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새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이제 사는 일과 세상 일에 대해 더 꾸밀 것도 과장할 것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벗들의 얼굴에 주름이 늘고 백발이 더해졌지만 순리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순을 맞은 것은 자연과 시간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기뻐합니다. 멀리 떠난 것도 있고 또 더 먼 곳으로 떠난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기쁜 일인가요?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님, 지난해 여름 그간 간직하셨던 서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오셔서 친히 전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늘 쓰시듯 쓰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처럼 지금이 저희들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말씀 같이 젊게 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거기 계셔서 그 모습으로만 제자들에게 지도가 되어주십시오. 손편지. 얼마나 이런 글을 편지지에 꼭꼭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애써 주신 우리 친구 김웅석 회장 겸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법사람 친구가 좋은데요. 교장 선생님을 배워봤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9월 하늘이 참 맑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부처님의 자비와 축복이 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제 원고에는 이제 건배를 제하려고 했는데요. 건배를 제외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달사 대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념사진 촬영 그 순서인데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살 거야. 촬영 시간이 끝난 거를 위해서 1부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모두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2부 진행은 우리 서울 총무님을 맡고 계시는 최영래 총무님께서 아주 그 다재다능한 제주를 발휘하셔서 더욱더 흥겨운 2부 순서가 되도록 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맛있게 드시고 2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강하게 박수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사회를 만든 인터내셔널 사회자 최영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버스 리무진을 타고 왔는데요. 이 정도 박수면은 사회 안 볼 만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이쪽 테이블 마음에 들어서 상품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에이, 있어, 이런 칭찬 한 거 있어.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 10만원짜리 갖고 왔습니다. 이거 서울 회비에서 쓰는 겁니다. 제 돈 아닙니다. 막 쓰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딱 3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페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전 회장했던 분들 다 나와주십시오. 자, 저희가 동기회 40년 동안 불심양면으로 그동안 애쓰신 우리 회장단 여러분 내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커피는 저희 정유 회장님하고 호가인 주시지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케이크는 60주년 그 환갑을 맞으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모임에서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이 목요 교장 선생님을 여기다 이재복 선생님 스님으로서도 훌륭하시고 학자로서 훌륭하신 분뿐만 아니라 문학으로도 사실상 뛰어나시거든요. 이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현재 그 재직 은사이시기도 한데 이동영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선생님이 그 이재복 선생님의 책자를 이렇게 지금 두 권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시를 하셨거든요. 이 책자는 나중에 갈 때 이렇게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이동영 선생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님들 또 인생 같이 고스란히 늙어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동창이죠 이제 늙어가면서 동창 대단히 반갑습니다. 법문학원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제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만 잘 부탁드려놓고 제 전공을 찾아서 갔었죠. 제 전공은 건축입니다.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지방인데